자, 시험지 몇 문제만 내가 같이 풀어줄게요. 틀린 사람은 같이 보고, 안 틀린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치시면 돼. 그, 4번 문제를 의외로 틀린 사람인지 믿는 것 같아서 4번을 일단 좀 하자. 자, 맞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800도인 정다각형에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얘가 몇 각형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 뭐였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공식이 뭐였지? 이게, 자, 180도에다가 n-2를 곱한 게 내각의 크기의 합 공식이었죠? 근데 그거 계산한 게 1800도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뭐 단위는 없다고 생각해도 되고, 양면을 180으로 나누면 n-2가 10이 나오니까 n은 12네. 자,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정 12각형이라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한 외곽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야, 정 n각형에서, 자, 이것도 공식 아니었니? 정 n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계산하면은, 자, 그게 공식이, 자, n각형, 다각형은 외곽의 총합이 무조건 360도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거를, 자, 외곽의 개수인 n으로 나눠주면 그게 한 외곽의 크기 공식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12를 대입하면은 30도라고 나오죠. 그쵸? 여기 공식만 알고 풀수 있는 문제죠. 자, 어디가 막혀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줄까? 한번 해줘. 안 해도 돼요? 정원이. 안 해도 돼요? 자, 좀 넘어가서, 14번도 좀 의외로 많이 틀렸어. 뭐 맞은 사람 상관없이요. 보세요. 자, 이거는 뭐였냐면, 중심각의 크기하고 코의 길이가 비례하다.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하고 그 구채꼴의 면적도 비례하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야, 근데 그림이 그렇다고 해서 또 복잡하게 나온 것도 아니야. 자,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자, 뭐 그려보지 뭐. 자, A, B, C 이쪽이 P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호 AB대, 호 BC대, 호 APC. 자, 이것대, 요거 순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게 호의 길이의 비가 3대 1대 5 비율이네. 그때 호 BC의 길이에 여기에 해당하는 걸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6cm니까, 자, 원 자체의 원주를 찾을 수 있잖아. 자, 2πr 하면 얼마예요? 12πr잖아. 무슨 말이야? 전체가 12π인데 그 호의 길이를 3대 1대 5 비율로 나눠 먹는 거지. 왜? 중심각의 크기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도 비례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2π를, 자, 3대 1대 5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전체를 몇 등분 했다고 생각하면 돼? 9등분. 자, 정확하게 계산하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5, 이렇게 9등분 했다고 했을 때그 중에 1에 해당하는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해서 9분의 12파이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4파이라고 나오죠. 자, 단위 안 써서 틀린 사람 많어. 그렇지. 호의 길이인데 일반적으로는 호의 길이는 파이가 잘 붙지. 파이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붙이면 틀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알겠죠? 자, 14번도 해봤고. 자, 15번은 보니까 뭐다 틀린 사람도 있지만, 정원이 못 틀렸냐? 안 틀렸냐? 그러면 민수 다 고쳤지? 지성이는 거기 15번을 못 틀렸어요. 3번이야? 뭐 아무거나 안 해줘도 되겠어? 그래. 10번이야? 자, 해보자, 10번. 자,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원기둥 모양의 그릇에 옮겼을 때, 자, 크게, 자, 그림은 안 그릴게, 10번. 그 왼쪽에 있는 뿔이니까 부피를, 일단 물이니까 부피 계산해야 되겠지, 부피. 그 부피를 이용해가지고 그 부피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오른쪽에다가 부었대. 그러면 그 오른쪽 그림에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겠으나 물이 차 있잖아. 그차 있는 물의 부피가 붓기 전에 원뿔의 부피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그럼 그거를 이용한 관계식을 세우면 되지 않겠냐?
자, 무슨 식을 세우면 돼요? 업글의 높이가 뭐라 같아? 그 오른쪽에 있는 물의 부피. 자, 그러면 자, 그 길이 센치나 나와 있잖아. 자, 3분의 1, 자, 파이알 제곱 h죠? 3분의 1 곱하기, 자, 밑 넓이는 3, 반지름 3이니까 9파이고, 높이가 10이고, 자, 얘가 엉벌의 부피. 근데 옆에 차이는 물의 부피는, 자, 오른쪽에 차이는 그 물이 모양은 기둥 모양이잖아. 그럼 3을 나누면 안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밑 넓이는 반지름이 4니까 44, 16파이. 자,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게 그 오른쪽에 차 있는 물의 높이지? 뭐 X라고, 책에서 X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나도 X라고 놨어.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됐어요? 자, 약분. 그러면 자, 파이도 날리지. X는 자, 16을 넘겨서 16분의 30이니까 자, 뭘로 약분되냐? 8분의 15네. 됐어요? 어디서 맞췄어? 계산 10을 아예 못 세웠어요? 그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원뿔의 부피가 오른쪽에 들이부었을 때 그 물 기둥이죠? 기둥 모양의 부피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그쵸? 11번도 할까? 그럼 맞았어요? 11번은 뭐 맞았긴 했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틀렸어. 결석자들. 자, 9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 4분의 3을 잘라낸 9인데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4분의 3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인데, 자, 지름이 14cm야. 자, 부피를 계산하라고 하면 되게 쉽죠? 원래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니까, 그거에 4분의 1만 곱해주면 얘 부피가 되는데, 자, 겉넓이란 말이야. 자, 이거를 고지곱대로 나눠서 계산하면, 자, 이렇게 되겠지? 원래 9의 겉넓이, 잘라지기 전에 9의 겉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쪽에 이렇게 휘어져 있는 요렇게 곡면 부분이 9의 기존의 겉넓이의 일부분이었는데 얘가 잘라내고 4분의 1만 남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 부분만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면 되겠어? 9의 겉넓이 공식이 원래 4πr 제곱인데 그거에 4분의 1만 남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 곱해주면 여기 곡면 부분의 겉넓이가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은 자, 잘라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게 단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하고 또 단면이 아래쪽에 이 부분도 단면입니다. 근데 이게 자,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빨리 계산하는 게 이쪽에 있는 단면, 자, 노란색 단면하고 주황색 단면이 정면에서 바로 보면 다 무슨 모양이냐면 이렇게 생긴 지름이 14cm짜리인 반원의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노란색, 주황색 두 개가 똑같다고 정확하게 4분의 1 잘라낼 때 해서 이렇게 생긴 단면이 위아래 두 개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원 두 개를 갖다 붙인 그냥 지름 14cm짜리인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원이라고 생각하고 면적을 찾으면 되겠지. 자, 반지름이 7이니까 파이알 제곱하면은 49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계산해볼까? 자, 4파이알 제곱인데 아까 여기다가 4분의 1 곱하면 결과적으로 그냥 파이알 제곱이죠? 자, 그러면 반지름 7을 대입하면은 얘도 49네. 자, 요거랑 같이 더한 게 답이죠. 그래서 98파이가 나오지. 자,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정원아 16번 고쳤니? 다 했어요? 지성이는? 다 했어요? 오케이. 자, 책 좀 고치고 있어. 자, 16번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16번은, 자, 가로 1번 같은 경우에, 아이스크림이 원뿔 모양에도 가득 차있는데, 자, 이게, 자, 얘네가 많이 사먹는 아이스크림 콘 모양인데,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이 뾰족하게 내기 위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 아이스크림 사먹으면 아이스크림은 이 안에 가득 안 차있죠. 한 이런 식으로만 차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안에 부분까지 아이스크림이 가득 찼대. 그랬을 때 그 아이스크림의 전체 부피를 계산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아래에 있는 부분은 원뿔 모양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자, 구 모양인데 반구란 말이야. 절반 쪽인 거. 그래서 부피를 따로 구해서 두 개를 합산해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계산해 볼게요. 반구면은 자, 원래 9의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제곱이었는데 절반이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돼. 그리고 책에 보니까 거기 지름이 10cm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반지름이 5cm짜리 반구의 부피 계산하면 되는 거겠네. 자, 2로 나눴어. 그러면 2분의 자, 3분의 2 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이 뭐야? 5의 세제곱이죠? 5의 세제곱은 125예요. 그래서 3분의 250 파이가 반구고 자, 원뿔은 자, 원뿔은 거기 보니까 자, 모선의 길이가 1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뿔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 높이에 해당하는 거가 12cm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높이가 12이고 반지름이 5짜리인 뿔의 부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죠? 자, 그래서 5에 25파이 높이는 12 자, 약분하면은 100파이 자,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3으로 통분하니까 어떻게 돼? 얘가 3분의 300이죠? 그래서 300을 더하면 550파이가 나오죠. 자,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써야겠지. 자, 그 다음에 자 과자의 건널비 여기다 갈게요. 가로 2번. 자, 과자 부분의 건널비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 원뿔 모양에 해당하는 부분이 건널비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원뿔의 건널비가 아니라 원뿔 중에서 자, 이 부분은 전개도 생각했을 때 뿔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자, 원래 전개도 그리면 뿔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부분은 없는 거지.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맞아?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럼 전개도상 어떻게 되겠어? 모선이 두세 꼴에 반지름이 되고 자, 뿔에서 건널비 계산하는 공식 자, 정확하게 말하면 두세 꼴의 넓이 계산하는 공식 우리 세 가지가 있었지. 그 중에 뭐? 세 번째 공식 쓰면 되잖아. 뭐였어요? 파이 곱하기 모선의 길이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지? 세 번째 공식 자, 그래서 모선의 길이 13이고 밑면의 반지름은 5cm니까 파이 밑면의 반지름 모선의 길이 하면은 65파이라고 그냥 편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다 풀어봤고 자, 먼저 시험지 풀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리고 시험 보자 우리 바로. 다 했죠? 다 했지? 자, 이거 내가 이따 검사할 테니까 시험 바로 보자.